자, 이번 시간에는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일이 당연히 많겠죠. 자, 그때 width, 폭이죠. height, 높이죠. 자, 요거를 지정할 때 그 엘리먼트가 만약에 패딩이나 border나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지정한 사이즈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. 자,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를 예측하기 쉽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저는 boxsizing.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파일에다가 이제 예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우선 두 개의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나는 id 값이 small, in 태그 옆에 id 값이 large, in 태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small, in 태그와 large, in 태그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태그 모두 border 값을 주는 건 좀 이따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hello 밑에도 hello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엘리먼트는 크기가 똑같겠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mall 엘리먼트의 border를 10px만큼 주고 solid black 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large 태그에는 역시 black인데 얘는 너무 과하네요. 30px만큼의 padding, border 값을 줬고요. 두 개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저는 모든 div 태그의 margin 값을 주겠습니다. 10px만큼. 그럼 이런 모습이죠. 자, 어때요? 두 개의 엘리먼트는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두 개의 엘리먼트 모두의 width 값을 한번 줘볼게요. 그리고 width 값을 제가 150px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어때요? 두 개의 엘리먼트의 크기가 같은가요? 다른가요? 다르죠. 다르게 느껴지시죠?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엘리먼트의 크기라고 하면 그 생각하기 쉬운 것은 요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크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이 HTML 또 CSS의 초창기에는 여기 있는 이 컨텐트 영역 있죠? 패딩도 빠지고 그리고 보더도 빠져 있는 이 하얀색의 컨텐트 영역 크기를 width 값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엘리먼트는 이 하얀색 영역, 즉 컨텐츠 크기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150px인 것이죠. 하지만 border 값이 포함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CSS에 등장한 이 속성이 바로 박스의 사이징 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. 그래서 이 속성의 기본값은 컨텐트 박스예요. 즉 컨텐츠의 크기만큼 width와 height 값이 지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,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. 뭘로 바꾸냐? border box로 바꾸게 되는 순간에 이 border box로 바꾸니까 요렇게 이 hello 두 개의 엘리먼트는 서로 뭐가 다른가요? 보도의 두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경계의 크기가 동일해졌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죠. 예.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border box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 코딩을 할 때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크기를 지정할 때 border를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게
야, 예, 요 별표, 아스트리크는 요거는 뭐의 선택자냐면 이 웹페이지에 등장하는 모든 태그라는 의미의 선택자입니다. 이 선택자에게 박스 사이징 보도를 줘버려서 모든 엘리먼트가 보도의 크기를 width와 height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코딩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트릭들을,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도 그 방법을 한번 참고하셔서 요거를 좀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요것이 바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